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세고 바로입니다. 네. 네. 명절이 길었어요. 네. 괜찮으신지. 명절 기간에 어제 하루 빼고 네. 공장에서 상주했습니다. 공장에서 캠핑? 캠핑도 하고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네. 그래서 벌써 목소리가 쉬었는데 네. 연휴 끝나자마자 전화가 그냥 바리바리 많이 오고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연휴 때도 일을 하시고 네. 그러다 부상도 당하시고 조금 다쳤는데 생각보다 좀 어우 심각했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닿아서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되셨습니다. 부산에 계신 계엘모 위조분들 천만다행이네요. 네.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에이스에 줄 사람 없거든요. 아, 에이스는 또 우리 직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네. 보니까 네. 확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추석 전에 네. 꽉 찼었잖아요. 네. 아, 그때 보셨구나. 추석 전에 출구가 추석 전날 출구한 네. 데 하고 추석 그 다음 날까지 출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꽉 차 있었어요. 네, 원래 손님들 입장에서는 중고도 새 것도 전부 다 네. 추석 전에 연휴 전에 좀 받고 싶거든요. 그때 중고가 있었던 것도 싹 다 나가고 네. 추석 기간에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부자 되신 거예요. 부자 막 팔아가지고 부자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소소하게. 네. 네. 주차된 차들. 네, 주차된 차들. 한 대만 중고. 네. 0809. 네. 나머지 아직 저 두 분은 캠핑 가셔가지고 안 들어오셨네요. 네, 아, 저 차들 저기. 예. 네. 그리고 저 카라반이 또 보이네요. 네, 카라반은. 네. 저거는 조만간 이제 캠핑장으로 아마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캠핑장 납품용. 네, 캠핑장 네. 납품용. 계약이 된 상태. 네, 구두만, 구두상. 네. 자, 그러면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 네네. 아, 지금 추석 전에 급하게 네. 또 8.15 네. 에비뉴가 요즘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추석 전날에도 7.15 에비뉴 7.15 나가고 네. 이것도 나갔다가 네. 캠핑만 잠깐 할 수 있게끔 추석만 셀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몇 가지 손을 대고 있는 따끈따끈한 네. 8.15. 사실 이렇게 이제 손님 유저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어드리기 시작하면 네. 출고를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 해야 되죠. 네.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뭐 번거롭더라도 손님을 위해서라면 네. 제 차까지 빌려드리고 하니까 네. 그 정도는 이분도 빌려드린 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빨리 해가지고 네. 일단 출고했다가 네. 들어와서 여기서 월주차를 하시는 분으로 네. 이제 틈틈이 또 손을 봐드리기로 그러니까 내 차 빌려주기 싫어서 빨리 출고 시켜드리고 다시 들어오라 해서 해드리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출고 시스템을 이렇게 잡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한번 써보고 부족한 거 그렇죠. 넣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구 소리가 조금 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손님이 써보시고 아 이런 것들도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네.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이런 분은 오히려 네. 더 꼼꼼하게 더 잘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두 번 체크 더블 체크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 8.15 최초로 온돌 장판 예, 온돌로 우리 또 직원이 온돌 한다고. 예. 아, 기존에 TV가 네. 있는데 이쪽을 장착을 안 하시고 네. 이쪽으로 이동. 네. 카메라가 또 아 6채널 카메라를 실내에서 또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 실내 두 개가 달리는 거예요? 네, 실내 하나 그다음에 네. 차 천장 위에 네. 태양광 위에 달려요. 그러면은. 아. 주행 중에 높이 네. 오늘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봉고차 베이스인데 천장에 벙커를 박아가지고 깨져가지고 전화 왔어요. 수리 됐느냐고. 네.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위에 아예 달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총 6개 카메라가 좌우 네. 앞뒤 실내 하나 진짜. 천장 하나 그렇게. 7채널 되면 바닥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요즘은 이렇게 고정을 해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쓰시기에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터치하면은 어두워지고, 네. 다시 터치하면은 밤에는 나타나고, 아예 한쪽은 붙박이로 고정을 해버린 거죠. IoT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네. 100%는 아니지만은, 네.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조금씩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긴 해요.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해서 계속 수정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뀐 거? 네, 인덕션 네. 바뀌었고요. 네. 뭔가 이게 명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돌. 기존에 매트리스 다 그대로 해버렸죠.
그러면은 엄청 정말 정말 따뜻해요. 제가 써본 기록은 너무 좋아.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버리면 못 죽으실 정도예요. 그걸 다르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당연히 온도 조절도 되니까. 네. 네. 그 직접 쓰시잖아요. 네, 제가 쓰고 있죠. 쓰니까는 만족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요. 저는 이걸 암만 생각해도 7채널 카메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채널. 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8.15. 가지고. 이거는 출고가 언제예요? 출고는 이분은 이번 주. 이번 주 다시. 이번 주에 다시 또 해드리는데, 네. 리무진 시트도 새로 하신다고 그러시고. 얘도. 네, 아니, 요거는 안 그대로, 하시고. 네. 운전석 통풍을 이제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땀이 나니까 통풍 시트 되는 리무진 시트로 요구하셔서 이번 주 작업하고 그 다음에 TV 위치 바꾸고 뭐 몇 가지 네. 운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네. 카메라가 네. 각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얘가 이것도 렌즈도 바뀐 거예요. 네, 렌즈가 다 바뀌었어요. 네, 광각으로. 네, 여기 다 바뀌어가지고. 90도, 이제 180도까지 카메라 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 편에 있는 측면에 있는 좌우 측면이 180도가 다 보여요. 각이 넓게? 네, 각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4채널 블랙박스 하시는 업체에다가 요구해서 네. 6채널로 하시면서 룸밀러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어요. 네. 200호 같은 경우는 위에 대시보드 위에 올라가니까 많이 가리죠? 네, 시야가 많이 가리던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훨씬 더 운전하기 좋고 각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제일 위에 네, 이렇게 천장이 보죠. 태양광 제일 앞에가 여기가 이제 맥스팬까지 보이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요. 하나씩 터치하실 때마다 그 화면 다 나타나고요. 뭐 깜빡이면 화면 나오겠네. 네,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실내 주행 중에 애기들이 잘 뛰어노는지 어떻게 다니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태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아, 요거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왠지 밑에 있던 게 올라가니까 공간성도 있지만은 뭔가 페이스리프트 된 느낌. 네, 맞습니다. 네, 자체가.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쓰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이제 이렇게 권하니까 네. 실제 제가 쓰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손님들이 또 뭐 믿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제 네. 카라반 전문이죠. 전문. 원래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견인장치. 네. 견인장치와 카라반을 먼저 시작을 했었죠. 네. 그때는 제일모빌 항공 아닌 BNS. 네, BNS. 기억하시죠? 알죠, 알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고 새 같은 중고 한 대 팔려가지고. 네. 저희가 이 기존의 유저분이 제일모빌 차량을 구입해서 쓰고 계시다가 네. 이제 한동안 이제 캠핑을 안 하시다가 시골에 땅을 좀 크게 사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은 국산 카라반이지만 네. 다양한 다른 카라반들도 네. 취급도 하시겠고 네. 옵션들도 장착을 다 가능합니다. 네. 네. 부품 수급만 제대로 된다 하면은 모든 캠핑카 모든 카라반들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라반에 들어가 있는 부품, 캠핑카에 들어가 있는 부품, 거의 다 이제 호환이 다 되다 보니까 에이스 부분도 다 되고요. 네. 그리고 카라반도 지금은 또 손님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네. 연락 오는 게 캠핑카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 카라반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쪽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카라반도 종류를 몇 가지 더 보실 수 있게끔 네. 세팅을 할 거니까 그때 또 오시면은 네. 촬영을 또 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BNS 네. 네. 살려서 다시. 네. 네. 아, 그래서 BNS, BN 모터스하고 네. 뭐 좀 그런 연결이 되나? 뭐 희한하다. 네. 네. 우리가 만들다, 상호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네요. 뭔가 운명이 있겠죠. 아, 그리고 이 차는 네. 칸. 아, 이거는 본사에서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칸입니다. 네. 지금 거의 마무리 중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연장형. 네. 연장형에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네. 몇 대 붙입니다. 이제 다 남았어요. 한 대밖에 없어요. 마지막 한 대. 아, 한 대, 마지막 한 대입니다.
네, 마지막 점입니다. 네, 연장형이라서 내부 구조는 조금 달라요. 네. 이거는 제가 리뷰를 했는 게 있는데 요거 위에 상단에 잠깐 넣어드리면은 예, 예. 이건 뭐 잠깐 부산으로 연락하시면 요차 같은 기종을 네. 보실 수는 있지만 가격은 좀 가격은 이 바쁜 걸 좀 네. 한숨 쉬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일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오면은 또 더 많은 이제 중고도 있을 거고 네. 카라반도 있을 거고 네. 중고를 위탁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부산에 많이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언제든지 어차피. 오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점검하고 해서 보내드리니까 네. 사는 분도 좋고 뭐 금액은 서로 또 절충을 해드리니까 네. 사는 분도 좋고 파시는 분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유튜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기 행사가 모임이 끝나겠네요. 그 전에 빨리 올려야 돼. 네, 이번 주에 10월 6일? 예, 10월 6일 날 네. 안동에서 네. 200호가 16팀이 지금 모이거든요. 네. 그때 오시면은, 아, 이런 캠핑을 또 하는구나. 네. 구경하러 오셔도 되고요. 네. 전화 주시면은 제가 위치까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호 모임. 이번엔 16팀? 네, 16팀 정도. 네. 그때 추석 끝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많이 모임이 없었어요. 그때 진주에서 할 때는 꽤 많이 오셨었죠. 네. 이번에는 또 본사에서 약간의 네. 선물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요리대회. 네, 요리대회 합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때 진주에서 했을 때 요리대회가 너무 재밌고 네, 뜻깊었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에서. 네. 안동에서 또 뵈야 되겠네요. 안동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에서 뵙고요. 알겠습니다. 네.